지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나라난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나라난조는 영어로 Related, Major, and Minor Key라고 부릅니다. 한 조는 장조와 단조의 두 개의 조표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의 상호관계를 나라난조 또는 병행조 혹은 관계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플랫이 두 개 붙은 조표는 B플랫 메이저와 G마이너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B플랫 메이저의 나라난조 혹은 관계단조는 G마이너, G마이너의 나라단조 혹은 관계장조는 B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예전 시간에 배웠던 샵이 하나 붙었을 때의 장조를 찾는 방법을 기억하시나요? 샵이 붙었을 때는 마지막에 붙어있던 샵에 한 음을 올렸을 때의 음이 그 조의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샵이 한 개 붙었을 때엔 파일샵이 붙으므로 G메이저가 됩니다. 여기서 나라난조를 찾을 때에는 같은 보표를 사용하는 마이너 스케일을 찾으면 되는데요. 메이저 스케일에서 마이너 스케일을 찾는 방법은 샵에서는 한 칸 올렸던 음을 다시 두 칸 내려서 이렇게 E 마이너로 찾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D 메이저의 나라난조는 단 3도 아래인 D 마이너이며 E플랫 메이저의 나라난조는 이 역시도 단 3도 아래인 C마이너입니다.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나라난조를 찾기 위해서 메이저를 먼저 찾은 후 그것에 따라서 단 3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라난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